자, 에필로그까지 달려갑시다. 아, 기현 씨 보고 계셨네요. 그지 않고야. 그냥 엔딩이었어. 이게 블로그도 없어. 끝이야 그냥 이게. 양반 인사시켜달라고요? 양반 인사해봐. 인사 안 할 거야. 인사 안 할 거야? 양반 지랄해봐. 지랄할 거야. 배틀필드 하드라인은 뭐 이제 엔딩이니까 총평하자면은 배틀필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면 안 되는 게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난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초반엔 되게 연출들이 구리긴 했지만은 아무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배틀필드라는 그 프랜차이즈에 어울리는 그런 게임은 아니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아무튼 혹평을 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핑크가 나오고 예를 들면 헬기가 나오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배틀빌드 하는 이유는 이제 그것 때문이거든. 왜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같은 이제 서든어택이나 그런 거 스페셜 포스 안 하고 배틀빌드 하느냐. 그건 이제 배틀필드가 제대로 된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인 건데 근데 이제 뭐 EA에서 이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배틀필드에다가 요 시리즈를 새로 이제 유행시키려고 만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전혀 배틀필드에 어울리지 않다 라는 이제 악명을 뒤집었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악평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점에서는 요 게임을 굉장히 많이 혹평하고 싶은데 다른 요소들은 그냥 뭐 고적을 했다 재밌다 생각 없이 할만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I 마이애미 그래 CSI 마이애미 정도의 제목이면은 괜찮은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배틀필드 뭐 했었지 옛날에 3하고 4 전부 다 방송했었는데 전부 다 방송했었어요. 그 싱글 캠페인은 내가 다 해요. 멀티는 내가 안 하지만 멀티 한다니까 그렇게 아무튼 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잘했다. 그리고 이 게임을 방송할 수 있도록 그 후원해준 이제 진천 IMF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멀티는 안 한다니까. 배틀필드는 가끔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몇 달에 한 번 이제 그냥 뭔가 총 쏘고 싶다 그런 배틀필드 하는 거죠. 엔딩이 기네. 제목을 등신들이 1로 붙였어요. 1로 사나움을 1로 붙였다니까. 대가리가 없어서 그래 애들이. 5로 붙여야지 새끼들이.
엔딩 끝나면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끝이 나질 않네. 큐에이 로마니아? 로마니아 현지어를 했으면은 아마 좋았겠죠. 사람들이 그 사실 이제 거기 병사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듣고 싶어서 게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끝이 안 나나요?
전 독자들이 두렵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겁니다. 당신도 두려워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세계의 절반을. 뭐야 이게? 이 나라의 딸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한남충이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아서 페미니즘을 공부합니다. 참 신기하다. 취미로 글 쓴다는 애들이 왜 19년 작가 생활하고 11년 강의하며 사는 나를 가르치려고 될까? 나중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작가가 되면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인데 성희롱 성추행으로 만화가 옆에서 제명당했다고 하네요. 협회는 2016년 7월 27일 스토리 작가 전모모의 불공정 노동행위와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 몇몇 이사들이 자료 검토와 피해 작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뭐 등등등등 그렇다고 하네요. 그냥 재밌는 글이 있길래 읽어봤습니다. 끝이 없네 정말. 공평공평 노래를 부르던 아내 드디어 잘못했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싫다고 밥도 먹고 싶은 사람이 차려 먹자고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1년 동안 거의 룸메이트처럼 생활했습니다. 외식도 일절 안 했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1년 동안 제가 먹고 싶으면 나가서 먹고 집에서 먹게 되면 제가 차려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청소도 안방 베란다 제가 했고 거실은 와이프가 했습니다. 명절 때 친정 먼저 가자고 하길래 결혼하고 1년 동안 우리 집 먼저 갔었길래 1년간 부모님께 둘러대고 친정 먼저 갔습니다. 실은 티 하나도 안 냈고요. 장모님 댁이 아직도 농사 지으셔서 명절 때 쌀이니 고춧가루니 반찬 등등 이것저것 싸주신 거 집에 도착해서 딱 반만 들고 올라왔어요.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들고 올라가고 그리고 운전도 올 때는 당신이 하라고 했고요. 진짜 와이프한테 1년 동안 정이 떨어져서 완전 남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저런 행동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밥도 제가 차려 먹는 대신 하나도 안 도와줬고요. 용돈도 저희 집 50, 장모님 50 드렸던 거 제가 월급이 더 많아서 제 월급에서 우리 집 100 드리고 장모님 댁은 당신 월급으로 드릴 만큼 알아서 드리라고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괘씸해서 통쾌하기도 했지만 제발 반성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주에 와이프가 너무 힘들다면서 제가 남 같다고 너무 냉랭하게 대한다고 이게 부부 맞냐고 사랑받는 느낌 하나도 안 든다고 울면서 얘기하길래 네가 원하던 거 아니냐고 넌 나한테 희생을 하기 싫고 고작 밥 차려주는 걸 내가 원했던 건데 그것도 싫다고 하던 애가 네가 그동안 받아들였던 거 받아왔던 건 내가 안 해주니까 섭섭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미안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자고 화해했습니다. 그러고 저희 부부 지난주부터 보통 부부들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퇴근해서 따뜻한 밥 먹고 와이프 위해서 제가 선물도 사다 주고 이런 게 정이고 가족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 마이 달링 돈트 크라이 퍼포먼드 바이 런더
곧 끝날 것 같긴 한데, 그죠? 이거는 삽입곡들인가? 끝이 안 나잖아. 끝이 아닌가요? 거의 끝인가? 오! 카피라이트다! 카피라이트! 아... 저 끝이 없네? 양파 사돈이 8,000은 싫어 해봐. 사돈이 싫어, 8,000이 싫어, 둘 다 싫어. 사람이 부르면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죠. 얘는 이제 보통 거기 있지. 그 침대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잡아서. 그지 양파? 양파 엔딩 언제 끝날 것 같아? 영원히 안 끝날 거랍니다. 저 읽어봐.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쉬겠답니다. 양파요, 잠 보통 낮에 많이 자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자요. 진짜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자. 고양이들은 잠을 굉장히 많이 잡니다. 그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카피라이트 또 나온다. 오, 됐다. 양파 새끼들은 다 이제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마리는 외갓집에 있어요. 엔딩이 20분이야, 20분 세상에. 자, 이걸로 끝까지 다 봤는데, 이게 뭐지?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쿠키 영상 같은 거 없고요. 아무튼 총평은 제가 이렇게 든 것처럼 게임 자체는 뭐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혀 이제 배틀필드 같지 않았다. 아예 다른 프랜차이즈를 기획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거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 못 알아볼걸요?
못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진천 IMF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배틀필드 하드라인은 끝이고요. 다음 방송은 파크라이입니다. 파크라이 그 프라이멀입니다. 프라이멀 역시 이제 진천 IMF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샀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